지난 주말 목포에서 열린 FC 목포와 강릉시민축구단의 K3 리그 경기입니다. 전반 34분 공중볼을 경합하던 중 강릉의 박선주 선수가 그라운드에 쓰러집니다. 동료들은 다급하게 의료진을 요청했고 자그마한 체구의 4명이 들것을 갖고 들어갑니다. 응급조치를 마친 뒤 들것에 실었지만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사이드라인 밖으로 겨우 옮깁니다. 버거워 보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임무가 주어지는 게 과연 맞았을지 우려스럽네요. 이어 도착한 건 구급차가 아닌 승합차. 뒷문을 열어 들것 채로 태우려 했지만 공간이 여의치 않았고 결국 다친 선수를 일으켜 세워 부축해 차에 태운 뒤 인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외상이 너무 심해서 여기서는 할 수가 없고 대학병원 가서 치료 받으셔야 된다. 뼈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안에 근육까지 찢어져가지고 그것까지 봉합하고 6cm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해당 병원엔 응급차가 없었고 구단 관계자가 경기장에 있는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경기 중이라 비울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설 응급차를 불러 사고 발생 약 2시간 만에 대학병원에 도착했다는 게 선수 가족의 주장입니다. 확인해보니 의무 관련 규정이 K리그 1-2와 K3리그가 달랐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K리그 1-2는 의료진과 함께 구급차가 최소 2대 이상 대기해야 하지만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K3, 4리그는 의무 배치가 안 되고 구급차가 긴급 후송으로 경기장을 떠날 것을 대비해 예비 차량을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다친 선수가 탄 차량이 예비 차량이었던 겁니다. 운전한 그 승합차 관계자분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선수하고 이렇게 셋만 갔어요. 그쵸, 의료진 없이. 의료진 없이. 여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아요? 머리 다쳤는데. 선수 가족은 의식 없이 계속 기절했어야 구급차를 태워줬을까요? 라고 비판했습니다.